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나 했는데 오늘도 낮 동안 다소 더웠습니다. 아직까지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편인데요. 주말까지 이 같은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부터 기온이 한 번 더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원래 이 시기 평년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 19에서 20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6도 정도 되는데 요즘 이보다 4에서 6도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낮 기온이 28도 내외로 비교적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 기압골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가는 건데요. 이때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도 7도 내외로 큰 지역이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이후에는 가을 태풍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는 이 열대저압부가 내일쯤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월 2일까지 느리게 북서진하다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 기준 수치 모델들을 보면 다음 달 3일쯤 이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서 부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진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수치 모델별로 예측 진로도 조금씩 다르고 아직 예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열대저기압 발달 정도 또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따라 진로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지속적인 날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제주 해상은 내일 밤부터 동부와 남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고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